워싱턴 총영사관은 현재 자가격리 면제서를 5일 안에 차질 없이 발급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5.9% 상승했으나 일자리는 85만 개가 증가해 고용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IRS 국세청의 작년 세금 보고 적체 건수가 더 악화돼 택스 리펀드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의 기습폭우로 곳곳이 피해를 입었으나 독립기념일엔 쾌청한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군 병력을 철군시켜 20년 만에 아프간 전쟁 군사작전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에는 현재 백신을 맞은 한국 방문자들의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이 수백 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사관 측은 출국일 24시간 전에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수요에 맞춰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를 받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우려와는 달리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격리 면제서는 아직까지 차질 없이 발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차질 없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24시간 전에 이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가능한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실무 인력까지 다 동원해서 저희가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수요를 맞추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일 기준 최대 5일 후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미국 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할 공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워싱턴 총영사관은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격리 면제 신청 건수는 월요일 약 600건, 화요일 400건 등 이틀에 걸쳐 1000건 이상이나 접수됐고 앞으로도 많은 접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접수 문의가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총영사관은 면제서 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국 최소 24시간 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원칙에 맞춰 가능한 인력을 다 동원해서 심사와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권세중 총영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면제 신청이 까다롭고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나 문의를 할 수 있어 답답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이제 이메일로만 접수 문의 받다 보니까 답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바로 전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서류만 잘 구비가 되면 발급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 그래서 그건 약간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만 그걸 좀 잘 인내하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LA의 경우 각각 1,000건과 700건의 면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가족 4인이 함께 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4개의 별도 이메일을 송부해야 합니다. 6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동의 경우 부모님 친척 메일에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가족 방문에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본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로서 변경된 절차나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5.9%로 올라갔으나 한 달간 85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급속도로 개선하는 고용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식당, 호텔, 레저 업종에서 34만 3천 개나 늘렸고 정부에서도 18만 8천 개나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 개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전면 개방된 데 맞춰 고용 열기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5.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무려 85만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고용 호성적을 냈습니다. 이는 5월의 증가 58만 3천 개보다 27만 개나 더 늘어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70만 개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미 전역이 전면 개방돼 일상으로 복귀한 데다가 비즈니스 업체들이 임금 인상과 보너스까지 제공하며 본격 구인에 나섰고 26개 주에선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만 5천 명, 광업이 1만 명을 늘린 반면에 열기를 보여온 건축업에선 7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역시 식당, 호텔, 레저 업종에서 뜨거운 종업원 구하기 열기를 보여 6월에도 34만 3천 명이나 증가시켰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도 7만 2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매 업종에선 6만 7천 명이나 늘렸고 도매 업종에선 2만 1천여 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교육에서 3만 9천 명을 늘린 반면 강세를 보여온 헬스케어 업종에선 1만 2천 명을 줄여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보 업종에서 1만 4천 명, 수송 저장업에서 1만 1천여 명을 늘린 대비해 재정활동에선 1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5천 명 줄인 반면 주정부에서 6만 9천 명, 로컬 정부에서 12만 4천 명이나 대폭 증원해 이를 합하면 18만 8천 명이나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6월의 고용 성적은 아직 팬데믹 직전에 완전 고용으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로 오른 6월의 미국 실업률은 팬데믹 직전의 3.5%로 되돌아가려면 내년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전체 일자리도 팬데믹 직전에 비하면 아직 713만 개나 적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보고 통화와 금리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6월의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제로 금리를 올리거나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돈줄 제기는 단행하지 않고 내년 후반에나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이 접수받았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2020년도분 세금보고서 적체 건수가 현재 3,500만 건으로 더 악화돼 수백만 납세자들이 평균 2,800달러씩의 택스 리펀드를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년이면 3주 내에 지급하던 세금 환급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규모 업체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3차 현금 지원금 지급 등으로 초래된 IRS의 연례 세금 보고서 처리 적체와 리펀드 지연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접수된 2020년도 연방 세금 보고서들 가운데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시키고 있는 건수가 7월 초 현재 3,500만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는 5월 초 3,100만 건 적체에서 두 달 만에 400만 건 적체가 더 심해진 겁니다. 적체 서류 3,500만 건 가운데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한 1,680만 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 받은 현금 지원금을 세금 보고 시 신청한 리베이트 신청을 비롯한 수작업 재정금 대상으로 분류된 세금 보고서들도 1,580만 건이나 밀려 있으며 수정 보고한 서류들도 270만 건에 달합니다. 이들 세금 보고서들은 IRS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적체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IRS의 세금 보고서 처리 적체와 환급 지연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중단됐던 시절 2019년도분 처리도 적체된 바 있는 데다가 변동이 있으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 적체가 악화됐고 3차 현금 지원 지급 업무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적체 건수 가운데 대략 75%는 세금을 많이 내 되돌려받는 택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IRS는 수작업을 통해 세금 보고서를 처리 완료해야 리펀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년에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 3주 내에 리펀드를 자동 입금시켜줬으나 이번에는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하는 납세자의 75%에게 택스 리펀드를 해주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2,800달러를 세금 보고한 지 3주 안에 보내줘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납세자들은 4명 중에 3명이나 한 달치 봉급에만 먹는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것과 같이 택스 리펀드를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3주가 아닌 수개월째 리펀드가 지연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가계 경제와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 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일원에 어젯밤 기습 폭풍우가 몰아쳐 곳곳에서 거목들이 쓰러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비 온 후 날씨가 좋아지면서 일요일 독립기념일에는 축하 퍼레이드와 바베큐 파티, 불꽃놀이 등 축제를 갖기에 알맞은 비교적 쾌청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요일 밤 워싱턴 일원에 몰아닥친 토네이도 돌풍과 폭풍으로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들이 보고됐습니다. 주로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으로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선까지 끊어져 대규모 정전 사태를 빚었고 일부에선 주택들을 덮쳐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밤 폭풍우는 29번 도로를 따라 버지니아 폴스처치에서 알링턴, 키브릿지, 워싱턴 DC,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앤 아룬델 카운티까지 곳곳에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부분 강한 폭풍우에 거목들이 쓰러지면서 전선까지 끊어져 대규모 정전 사태를 빚었습니다. 한때 워싱턴 일원에서 전기가 끊어진 정전 가구가 6만 가구에 달했다가 비교적 일찍 복구됐으나 수천 가구는 오랫동안 전기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기가 나간 가구 수를 보면 페어팩스 카운티 2천여 가구, 알링턴 1,300여 가구, DC 700여 가구, 앤 아룬델 2,700여 가구,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1,900여 가구 등입니다. 알링턴 소방국은 목요일 밤 9시 이후에만 해도 화재 신고 16건, 큰 나무들과 송전선 다운 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6번가 노스에 있는 거주 지역에선 거목들이 쓰러지면서 주택을 가로막는 바람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장시간 집안에 갇히는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폭풍우가 사라지고 기온과 습도는 다소 내려가 상대적으로 좋은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워싱턴 일원은 수요일에는 10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10도까지 높아 이상 고온에 시달렸으나 목요일 폭풍우 후에는 금요일 낮 기온이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으로 내려가고 습도도 크게 줄어든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토요일에도 낮 기온이 70도 후반으로 약간 높아지고 위치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으나 비교적 쾌청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4일 독립기념일인 일요일에는 대부분 맑은 날씨에다가 낮 기온은 70도 중반에 습도도 낮아져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등 독립기념 축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병력과 군용기를 철군시킨 것으로 20년 만에 아프간 전쟁 군사작전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11 테러 사태 20주년에 맞춰 완전 철군을 공표했으나 그보다 두 달 앞서 가장 오래된 전쟁에서 군사작전을 끝낸 겁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가장 오래된 아프간 전쟁을 20년 만에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1일자로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병력과 군용기들을 전부 철수시키고 아프간 정부에 넘겼습니다. 미국은 아무런 공개 행사나 기념식 없이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전투기와 수송기, 정찰기 등 군용기들과 미군 병력을 완전 철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2001년 10월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군사작전을 20년 만에 끝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중순부터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켜 9.11 테러 사태 20주년에 맞춰 아프간 전쟁 종료를 공표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두 달 앞서 군사작전을 완전 끝낸 겁니다. 미국은 대신 앞으로는 콰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미 공군기지 또는 아라비아 해의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수송기, 정찰기 등을 출격시켜 아프간 정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군 병력 650명을 잔류시켜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지속합니다. 미국에게 아프간 전쟁은 20년이나 끌어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벌여온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은 아프간에 평균 15,000명에서 25,000명이 주둔해 왔으며 오바마 시절이던 2010년 8월에는 비상증원 병력 33,000명을 포함해 10만 병력까지 급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프간 전선에서 미군 2,312명이 전사하고 2만 명 이상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8,250억 달러의 막대한 전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군들이 완전 철군한 지 6개월 만에 아프간 정부가 붕괴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연합금이 몰아냈던 탈레반 정권이 다시 복귀할 위험이 극히 높은 것으로 미 정보당국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즈니스 탐방 오늘은 더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다시 문을 열게 된 에덴 시니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와 메이저 보험회사가 베스트라고 인정한 곳,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는 에덴 시니어센터.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편안한 바람에 고급스러운 말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통제를 지나면서 에덴 시니어센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 15개월 동안 저희가 주정부 명령으로 이제 클로즈 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안타깝게 많이들 편찮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또 그 안에 그 기간 동안 저희의 서비스와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가족이 되셔서 저희가 이제 오픈과 동시에 계속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또 스태프 멤버들이 또 함께 일하시게 되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팬데믹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이 공기청정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공기가 다른 곳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저희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팀장님. 네. 저희는 기본으로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뿐만 아니고 신체에 대한 어떤 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 안에서 계시는 동안에 방역에 대한 준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저희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저희는 항상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 공기. 일하는 게 항상 즐겁죠. 가족처럼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팀 간에 화합이 잘 돼서 일이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데가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직원 전체 같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냅니다. 저희는 주위 환경이 참 이뻐요. 창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참 분위기를 많이 즐기실 수 있으시고 공간이 다 트여 있어서 공기가 참 좋아서 어르신들 몸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맞춤형 프로그램처럼 어르신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즐기시고 그 다음에 각자 개성에 맞게 가서 또 즐기실 수 있는 각종 방들도 있고 활동들이 많이 있는 사랑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방 이름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방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제 오피스고요. 데이케어, 그 다음에 이제 홈케어 오피스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요. 여기 슈바이처 방이에요. 이름을 이제 슈바이처로 한 거는 슈바이처 그 선생님의 그 정말 희생과 정성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시면 또 데이타임에 피곤하시고 이러면 여기에서 오셔서 쉬시고 또 진찰도 받으시고 또 마사지도 받으시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동의적인 뷰티 아트 테라피라든가 그리고 마사지, 손 마사지 그런 것들 그리고 상담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게임룸이에요. 그래서 게임하면 이제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에 이제 베가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고스톱도 하시고 카드 게임 하시고 특히 장기 게임, 바둑 게임 하시면서 또 계속 머리를 쓰실 수 있도록 마사지, 무릎 마사지 하시면서 통증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마사지 하시고 저희가 여기를 이제 에덴이기 때문에 아담의 황토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 오셔서 쓸 수 있도록 또 따뜻한 곳에서 계시면서 또 저희가 피지컬 테라피스트 선생님이 오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또 피지컬 테라피도 여기서 하고요. 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의사 선생님 오셔서 어머님들 또 돌봐드리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상담실에서도 오시고 계속 이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음까지도 돌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부의 황토방에서 이제 어머님들만 오셔서 르네상스 카페라 해가지고요. 좀 고풍스럽게 이 안에서 어머님들이 이걸 손님을 입어서 같이 티도 마실 수 있고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르네상스 카페입니다. 가라오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덴 재즈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전체 게임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 또 함께 노래도 하고 이게 노래를 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요. 정말 기분이 업되는 거를 저도 느끼는데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희가 또 이제 늘 강단의 소멸이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두 번 핫푸드, 아침, 점심 식사 나가고요. 그리고 또 간식이고. 네, 가끔씩 어르신들이요. 이제 움직임이 느리시기 때문에 실수를 하세요. 그러면 바로 샤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실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서 오셔서 또 헤어컷도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는 저희가 많은 행사들을 하죠. 아침에 식사도 하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또 전체 예배도 보고 셀러브레이션 할 거 있으면 같이도 축하하고 가족이에요. 네, 저희가 7월 5일 날 드디어 다시 오픈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저희 회원님들,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또 새로운 가족이 되신 또 여러 어르신들, 어머님들 환영하고요. 저희가 정말 정성으로 어머님들, 어르신들 다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곧 뵙겠습니다.